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본에 이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연합군이까지 계속 지금 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5월 29일 날 저녁 7시 10분경에 이 홋카이도의 이 우라카와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늘 5월 30일 이제 또 홋카이도의 根室 남동 앞바다에서 4.2의 또 강진이 났죠. 그 나서 이제 홋카이도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지진이 오늘 이 이시카와 이 주보 지방에서 났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 요나쿤이라고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계속 지진하면서 요나쿠니에서 또 지진이 났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요나쿠니에서 지진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요나쿠니에서는 뭐 10여 차례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나서 오늘 또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지금 5월 30일 저녁 10시 34분경에 5.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오전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괌에서 지진이 있더라고요. 괌의 지진을 보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괌에서 오면서 이렇게 좀 위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나 법칙에 따라서 또 이쪽 라인이 좀 움직일 걸로 좀 보였는데 역시 이쪽 라인이 또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또안 좋은 시그널로 보입니다. 치치지마에서 더군다나 지금 강진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반복된 얘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의 지진은 이렇게 최서단이 연합군이에서 최동단인 네모노까지 홋카이도까지 전체 지역에서 다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텀이 이그 시간이 이게 한 일주일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서큘레이션,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반복해서 지금 일주일 뭐 이런 식이죠. 요나쿠니에서 지진이 나고서 홋카이도까지 갔다가 또 일주일 뒤 다시 또 요나쿠니, 대만을 치고 들어오겠죠. 물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그 마리아나 이쪽 오가사와라든지 이즈제도 뭐 이오지마라든지 화산섬 이쪽의 괌이라든지 이쪽도 마리아나 뭐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게 왜냐면 이 마리아나 라인이 이쪽이 이 제도가 이게 그 헤드쿼터 이 본부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는데 물론 이제 그 북쪽에서 항상 알류산과 쿠릴 캄차카는 움직이기 항상 거기는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이 도호쿠라든지 이제 홋카이도 쪽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이그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장소 구마모토로 상륙하는 걸 저는 가장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구마모토에서 왜냐면 아소를 건들면서 이게 그 아소산하고 좀 거리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구마모토를 칠 때는 분명히 아소를 건들 걸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아소를 치면서 이 아소산 화산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아소만 치지 않고는 사쿠라지마 쪽도 가고시마 쪽도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사쿠라지마라든지 지금 도쿠가라 쪽도 지진이 나죠. 따라서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화산지대를 계속해서 지금 치면서 이게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계속해서 도쿄를 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반복성을 계속 가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수많은 활성 단층 일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저에도 많이 지하의 해저에도 많은 단층 활성 단층들이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단층들도 많이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래서 최근에 그 선전에 여기에요. 선전 이쪽에
이쪽에 선전에 그 SEG 빌딩, 79층 빌딩이 막 흔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런 지하의 활성 단층들이 움직인 부분으로 전 보여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단층을 건든다는 것은 결국 이 근처 근처의 화산들을 계속 건든 얘기죠. 뭐 이쪽에 뭐 가고시마에 뭐 사쿠라지마라든지 도쿄라 같은 경우는 수원호 세지마, 뭐 그다음에 이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소 화산. 계속 화산들을 건들면서 움직인다. 또는 이 도쿄나 이 시조가 야마나시 쪽에는 또이그 계속 거기도 치고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후지산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쪽에 이 지금 지바현하고 이바라키현 쪽에 계속 도쿄도하고 가까운 야마시레는 23 가까운 곳에서 계속 뭐죠 저기 그 연속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바라키현에서 5점대 강진이 세번 났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도쿄랑 가까운 곳. 저게 무슨 얘기냐면 후지산에 계속 영향을 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기후현이라든지 주부지방의 이쪽 나가노라든지 이쪽 이 주부지방을 또 치면서 히다산맥이라든지 이그이 북알프스 쪽 일본의 이 알프스 지역 이 산맥 쪽이 히다 산맥 쪽이 또그 히다 쪽이 기후현 쪽에 또 활성 단층이라든지 또그 활화산들이 많습니다. 계속된 또 폭발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은 얘기를, 이런 지진 상황에서 좋은 얘기는 같은 일본인 교수님들도,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그 9.1의 강진이 나기 전에 미야기현에서 이틀 전에 3월 9일 날 7.3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일본 기상청에서 큰 문제가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바다에서 한번 난 지진 정도다. 그7.3 지진 이후로 4.5, 4.2, 4.2. 그러니까 4점대를 찍을 사람들도 이제 좀 마음의 안심을 낳겠죠. 4점대니까. 막 4점대인데 하다가 갑자기 4.5, 4.2, 4.2 하고 바로 네 번째 지진에 9.1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지진은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이 패턴이. 그래서 이게 지금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죠. 물론 저도 저희 교민분들 살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드려서 기상청에서 일본 기상청에서도 그뭐 불안한 얘기 드리고 싫었겠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기 시민들이 좀뭐 긴장 뭐 두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좀 강한 어조로 얘기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서 좀 뭔가 대처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당시에 미야기현에 7.3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냥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없나? 그 후에 바로 4.5, 4.2를 찍을 때는 얼마나 그냥 왜냐면 바로 이틀 전에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을 때린 다음에 4.5, 4.2, 4.2를 찍으니까 신경도 안 쳤을 겁니다. 신경도 안 쳤을 거예요. 4.2 찍었을 때는. 근데 그 바로 그냥 4.2 다음에 9.2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센다이, 뭐 후쿠시마,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왜 생겼어요? 결국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볼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문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과거에 좀 약간 좀그 예의를 차리고 좀 그런 게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쪽 그런 문화로도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런 강진에 왜 그냥 경고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좀 하지만 지금은 일본인 교수님들도 강하게 말씀하시고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저 역시도 강하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하게 얘기했을 때 위험한데 강하게 얘기 안 하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해변가에 나가서 지진 해일에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강하게 얘기해서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게 낫죠. 해변가 안 갈까? 안 갈까? 강하게 얘기하는데 해변가 안 가겠죠. 그런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